헤드라인입니다. 울산시가 경주 지진 발생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지진 대응 문제점을 찾아 재검토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이 명절을 맞아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울산시가 생태환경도시 조성 사업에 국가 예산 94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현장 특파원이 간다에서는 일곱 번째로 열린 2016 외국인 한가위 큰 잔치 현장을 이진영 리포터가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가까이에서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지난 9월 12일 김기현 시장 주재로 지진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지진 재난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단일화해 신속한 상황 대처에 역점을 두고 원전 및 선단에는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책회의를 하는 등 7가지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당초 2040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 100% 완료키로 했습니다. 민간 건축물은 내진 보강과 관련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의 내진 보강 여부를 표시 의무화하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11월 충무 훈련과 연계해 대시민 지진재난 실제 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황 전파를 위한 지진 경보 방송 외 마을 램프 방송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한편 김기현 시장은 이번 지진 종합대책의 조기 추진으로 시민들의 지진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역점을 두고 재난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2일 김기현 시장이 명절을 앞두고 전통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 남북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식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현지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시장을 둘러보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접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기현 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노인복지시설인 북구 엘림 종합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윷놀이와 실내 게이트볼 등을 즐기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85개소에 생필품, 기저귀, 목욕용품, 생활복, 영양제 등 1억 3,1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울산시가 환경부의 2017년 예산안에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등 신규 사업 8건에 4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향후 5년간 총 949억 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주로 환경기초시설과 생태관광 기반 구축에 집중돼 있어 도시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태환경도시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하천과 연안의 오염물질 유입을 감소하는 완충 저류시설과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사업 선정, 또한 3호대숲의 철새를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태화강 철새체험 홍보관 건립사업과 북구 신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등이 국비사업에 반영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태환경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심의 시 지역 정치권에 협력해 반영된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1인 가구 및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사회적 갈등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국비 21억 원 확보에 이어
북구 농소공원의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총 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2018년 상반기 개관 예정이며 센터에는 교육실, 콘텐츠 전시관, 용품점, 카페, 반려동물 야외놀이터 등의 다양한 시설이 설치됩니다. 울산시가 지역 조선해양기자재 중소기업의 위기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추경예산 국비 4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보된 국비는 사업주관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통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국제 규제 강화 대응 국제 인증 획득, 해외 수요처 연계 벤더 등록, 시제품 제작 등에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희망 기업은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 및 기업 지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울산시가 2021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유치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말 대한체육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체전 유치는 지역체육시설 인프라 박충은 물론 100세시대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의 체육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울산대회 유치 결과는 전국체전위원회, 소위원회, 현장실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풍성하게 잘 보내셨나요? 5일간의 길었던 연휴 덕분에 가족들과 모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9월 11일 울산시는 추석을 맞아 울산에 거주하는 3만 명의 외국인들을 위해 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즐겼다는데요. 그 현장을 지금 함께 보시죠. Hello, nice to meet you. 您好, 真到您很高兴. 세웅대노 올진다이바이루테벤. 사디캅, 인디티다이루자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인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짧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는 않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오늘 말이죠, 이 태화강 대공원에 세계인들이 모두 모인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요, 제가 대한민국의 대표로 또 울산의 대표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네, 태화강 대공원에는 세계인의 만남의 광장답게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등 대륙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여기 울산에 세계인들이 모두 다 모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날이에요? 예,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추석 명절을 맞아 울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울산 시민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함께 보고 또 체험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또 추석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그리움을 잠시나마 해소하고 흥겨운 한가위 분위기를 함께 느끼고 즐기기 위한 축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절을 맞아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전통 놀이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너무 예쁘세요. 네, 고맙습니다. 와, 어디서 오셨어요? 아, 캐나다예요. 캐나다에서 오셨군요. 네. 이 한복, 와, 어떻게 입고 오신 거예요? 직접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 우리 오늘 한복 패션쇼 때문에 네. 그거 우리 옷 한복 네. 집에서 필려 왔어요. 와,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한복 입은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아, 기분 좋아요. 그 1년 몇 번만 입을 수 있는지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 이거 시원한 스타일은 이 더운 날씨 같은 거는 딱 좋네요. This hanbok style is very cool for the warm fall days, so I like it very much.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는 처음으로 선보인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복을 입고 참가한 외국인 주민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인데요. 한복도 입고 선물도 받고 명절의 의미도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 분들이 여기 한 자리에 모였는데 좀 어떠신가요? 너무 외국인들 보니까 좋고 친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네. 예. 외국인들의 이제 이해가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예, 기회가. 농악 퍼포먼스와
필리핀, 러시아, 몽골 등 각 나라의 전통 무용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16 외국인 한가위 큰 잔치 즐겨볼까요? 하셨어요? 네, 제가 다 해봤어요. 어떤 게 좀 가장 재밌었어요? 가장 재밌는 거는 널뛰기예요. 널뛰기요? 네. 왜 널뛰기가 가장 재밌었어요? 높게 올라가서 네. 재밌었어요. 좀 시원하고. 네. 평소 한국의 전통놀이를 접하기 어려웠을 외국인 주민들 이색놀이 체험에 완벽하게 자라지는 못해도 이 순간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가 남녀노소 모두 놀이의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전통놀이를 즐겼다면 이번에는 국가별 단체 경기가 진행됩니다. 단체 줄넘기와 줄당기기, 제기차기까지 총 3경기가 마련됐는데요.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의 대표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우승 상품도 준비되어 있는 만큼 선수들 정말 치열합니다. 지금 어떤 나라 응원하고 있어요? 그 중국 다문화 베트남 팀 응원하고 있어요. 베트남 팀을 응원하고 계신다고? 아, 오늘 어떻게 이겼으면 좋겠으세요? 우리 제기자기랑 줄넘기 시합했는데 아쉽지만 상 못 받아요. 하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네, 이번 축제는 전통놀이만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위 큰 잔치인 만큼 차례상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부스와 한복놀이계 전통문양 손거울 만들기 등의 전통공예 부스까지 제가 만들었어요. 오늘 하루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 많은 추억까지 쌓았겠죠? 올해 열린 이번 축제는 작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풍습을 알리는 데 더욱더 중점을 뒀습니다. 온 가족이 또 울산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명절 추석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전통놀이도 즐겁게 즐기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됐는데요. 내년 이렇게 소외되는 이 없이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 현장에서 이진영이었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태화로에서 오는 9월 24일 울산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타악 퍼포먼스단 새암의 공연이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국박물관에서 오는 9월 23일, 24일 가을을 맞이해 허수아비 축제가 열립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정된 허수아비는 특별 전시될 예정입니다. 울산 남구문화원이 오는 9월 21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에서 제15회 한마음 미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26일까지 수상작을 전시합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